여러분 혹시 만보기 사용하십니까? 옛날 어른들이 허리춤에 항상 만보기를 차고 다녔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애플워치를 통해서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보기 어플을 사용하면 걷는 걸음수에 따라서 요즘 포인트도 주더라고요. 저도 종종 포인트를 사용해서 커피를 사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지난 일주일간 혹은 한 달 평균 동안 몇 걸음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이 만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하루에 1만 보를 걷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걸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걸음도 휴대폰에 기록되는데 내 신앙의 걸음은 어떨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걸음은 안녕하십니까? 10대, 20대, 혹은 30대에 혹은 잠깐 바짝 몇 년 동안만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걸음입니까? 아니면 꾸준한 신앙의 걸음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기록된 신앙의 걸음이 어느 순간 반짝 기록되어지고 10대 혹은 20대, 30대에만 반짝이고 멈춰버린 그런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걸음을 꾸준히 걸어나가심으로 기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걸음을 멈추고 계신 분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꾸준한 신앙의 걸음을 걷고 계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심으로 함께 걸어가시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앙의 걸음 잊지 마시고 꾸준히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